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약병 겉면에 쓰인 대상자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한다.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대상자가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안약 투여 시 아랫눈꺼풀 밑부분에 멸균솜이나 거즈를 댄다.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대상자의 아랫눈꺼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하여 아랫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에서 2cm 높이에서 안약 용액을 투여한다.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약병 겉면에 쓰인 대상자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한다.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대상자에게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이 영상은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제작했습니다.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넣는다.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튜브를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닫고 뚜껑을 닫는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약병 겉면에 쓰인 대상자의 이름과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대상자에게 투약 절차를 설명한다.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누워있도록 한다. 작은 솜을 15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 제거한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